아이 무거워. 무겁다고. 아유. 아유. 아이쿠, 제분들 안녕. JJ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기에 있는 이 넥밴드 휴대용 선풍기들을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상황별로, 타입별로 어떤 걸 쓰는 게 좋을지 추천까지 했었는데, 아니 그 영상에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대치형 소자가 적용된 4세대 넥밴드 선풍기가 있는데 왜 그걸 쏙 빼놓고 1세대부터 3세대만 했나요? 내 돈 아까우니까 형이 대신 사줘 뭐 이러면서 막 댓글을 막 그렇게들 다셨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4세대 넥밴드 선풍기들 지금부터 리뷰 시작합니다. JJTV. 정말 무지막지하게 찜통가도 같이 더웠던 올여름 폭염의 마지막을 이 리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여기에 있는 4세대 선풍기들은 1, 2, 3세대와 어떤 다른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언박싱부터 야외 사용기까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제품, 무려 안마 기능을 탑재한 4세대 넥밴드 선풍기입니다. 안마 기능까지 탑재된 4세대 넥밴드 선풍기라 많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쿠팡에서 제가 판매하는 거를 봤는데 11만원대입니다. 아니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싼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해서 알리익스프레스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1만원은 무슨 배송비까지 포함해도 한 3-4만원대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2.90, 약 37,7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내가 이거 분명히 쿠팡에서 샀으면 여러분들 나한테 흙으로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고요.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C타입 충전 케이블이고 사용설명서 그리고 Care for your neck, 목에다가 바르는 건가 봐요. 마사지 같은 거 받기 전에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한 개의 버튼은 바람개비 모양의 버튼이 있고 한 개의 버튼은 초음파 신호 비슷한 무늬로 이렇게 버튼이 두 개가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보시면은 바람이 나오는 모양이 전형적인 2세대 넥밴드 선풍기들과 동일하고요. 헤드가 360도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쪽이 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풍기에 추가된 기능이 안마기 기능, 여기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는 바람으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뒤쪽에서는 목을 지지직 하면서 안마를 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시원함의 카테고리가 다른 그런 시원함을 선사해 주는 거죠. 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착용. 바람 버튼을 눌러주면 모니터가 있어갖고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단? 3단까지 있네요. 1단, 2단, 3단. 더 시원할 거 없이 전형적인 2세대 선풍기가 갖다주는 시원함입니다. 제가 기존에 리뷰했었던 2세대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모아서 쓸 수가 있고 조금 더 벌리고 유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얘는 이렇게 한번 쓰면은 이렇게 이렇게는 돌아갈지언정 이렇게 움직여서 고정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걸로만 풍향을 조절해야 될 것 같고 일단 3단 키워놓고 안마기 기능을 같이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씨야야 2단, 야, 2단이 왜 이렇게 세, 이씨. 지금 안마기 기능을 2단을 켜, 아따가! 2단 켰는데, 나비처럼 생긴 샤오미 안마기나 SNS 광고에서 제가 리뷰를 한번 했었던 그런 안마기 느낌과 똑같습니다. 지금 뚜뚜뚜뚜뚜뚜뚜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안마를 막 하고 있어. 전기 신호를 줘가지고 막 살을 떨리게 만드는데, 오, 이게 근데 꽤나 세네요. 지금 2단인데 이 정도면은, 진동이, 와우. 어우, 꽤나 시원한데요? 자, 3단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단. 어우, 예? 와, 3단 진짜 따가워요. 3단 진짜 따갑고. 자, 4단도 있을까요? 적응할 수 있어. 적응하면은 그냥 시원하면서 따가워요. 와. 더 있니? 아무튼, 안마기의 성능은 꽤나 짱짱하다. 자, 그러면은 두 개를 동시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부터는 좀 힘들었던 것 같고 2단계 정도 거기다가 바람 최고로 3단. 안마기의 기능에다가 시원하게 이렇게 쏴주는 기능까지 있으니까 꽤나 신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밖에서 활동적인 걸 하면서 함께 사용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쉴 때 더 시원하게 하는 용도로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은 바로 그 펠티어 소자가 적용된 선풍기입니다. 리프레스 행잉 넥 팬. 자, 그러면 언박싱!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C타입 케이블입니다.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간략하게 있습니다. 가격은 국내에서 구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10만원이 넘어갑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알리에서 찾아보니까 또 똑같은 게 28.08달러, 우리 돈으로 한 32,000원 정도의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3세대 넥밴드 선풍기의 바람 구멍을 표방을 했고요. 3세대는 이렇게 목까지 바람이 서늘하게 오는 반면 얘는 목 쪽에 이렇게 금속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바로 그 CPU 냉각이나 미니 냉장고 같은 데 쓰이는 펠티어 소자의 원리로 제작이 된 겁니다. 그 냉각기스러운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펜도 달려 있고요. 그래서 버튼을 켜게 되면 요 가운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 뒤를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바람으로 턱 밑과 얼굴을 때려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은 요쪽이 실리콘 재질로 살짝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인 상태로 고정은 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벌려가지고 편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전원 버튼은 옆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면은 선풍기가 작동이 되고요. 요쪽에 버튼이 또 은색으로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불빛이 지금 두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이 이제 시원해지는 건 차가워. 차갑다고. 자, 그러면은 선풍기를 틀어서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로 틀어서. 일단 지금 제가 실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만 와도 솔직히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 뒤에가 만졌을 때 차갑긴 했는데 목에 막상 이렇게 닿으니까 막 그렇게 막 얼음장처럼 그런 느낌이 안 오네. 일단 바람을 끄고선 이것만 한번 느껴보자고요. 약간 느낌이 이렇게 손가락 두 개 이렇게 만졌을 때는 차가운데 목의 전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제 체온이 금속에 복사가 돼서 바로 막 악 차가워 막 이런 느낌은 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거 모르겠네. 그렇게 막 시원한 느낌이 안 드는데요? 그러니까 만져보면 차갑긴 해. 그리고 지금 목 뒷덜미를 내가 손으로 만졌을 때 목 뒤가 차갑긴 한데 와 시원하다 이 느낌이 아니고 뭐지? 싶은 정도의 온도랄까? 자,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란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겁니다. 지금 가운데는 26.4도가 나오는데 이 노란 쪽은 30도가 이렇게 나오죠. 가운데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펠티어 소자 3단계 제일 높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오! 점점 파란색 영역이 지금 넓어지고 있어요. 가운데가 23.5도, 21.8도, 와 많이 떨어졌다. 지금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봐서는 17도 밑으로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운데에 무슨 막 지문자국 찍힌 것처럼 냉장고에서 찬물 꺼내면은 물방울 맺히듯이 습기가 맺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뭔가 차가운가 싶은데 그 옆에 부분들이 열화상 카메라로도 봤지만 좀 따뜻해졌잖아요. 기기에서 열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차가운게 솔직히 크게는 안 느껴져요. 만약에 얼음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손 시려가지고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얘는 무한정 잡고 있을 수 있어. 전원 버튼을 켜면은 이 펠티어 소자도 뒤쪽에 팬이 돌아가면서 차가워지는 건데 뭐 소음은 뭐 3세대 넥밴드 선풍기? 뭐 요거랑 좀 비슷한 정도 나는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시원하냐 안 시원하냐잖아요. 일반적인 넥밴드 선풍기에 비해서 드라마틱하게 시원하다는 느낌은 솔직히 못 봤습니다. 뒤쪽에서 바람이 나오는 3세대가 차라리 나. 자, 이번 제품도 아까 거와 같이 뒤쪽에 펠티어 소자가 있고 옆쪽에 날개가 있는 넥스 팬입니다. 일단은 언박싱! 기기 본체가 있고요. 사용설명서랑 사용상 주의사항이 적힌 게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앞면에는 영어와 중국어가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일본어로 되어 있고요. 사용설명서 역시도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위한 5핀 케이블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좀 전에 리뷰를 했던 제품과 비슷합니다. 29.55달러. 자, 일단 외관을 살펴보면은 되게 투박하고 되게 두껍다 얘는. 이거 목 짧은 사람이 하면 좀 힘들겠는데? 요쪽이 이제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 굉장히 조금 유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들면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돌리면 돌린 상태로 꺾이고 풍향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풍기 자체도 위쪽으로 바람이 나오는 형태가 아니고 이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1세대 선풍기의 업그레이드 변형 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버튼이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는데요. 이게 선풍기고 2단, 3단
소리가 이렇게 크냐 이거는? 거의 뭐 드라이기급의 소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펠티어 소자만 단독적으로 쓸 수가 없고 반드시 바람이 함께 들어가야 펠티어 소자 부분을 켜고 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펠티어 소자의 단계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켜졌다가 꺼졌다가만 가능해요. 그래서 아무튼 풍향을 최대로 놓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하, 아 얘는 이런 식으로. 어허,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바람의 세기도 나쁘지 않은데 그만큼 소음의 세기가 진짜 무지막지합니다. 오래 착용을 하면은 소음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 녀석도 드라마틱하게 시원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살짝 도움을 조금 더 주는 정도? 그래도 바람의 풍향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얘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이 밴드가 너무 두꺼워. 룩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어. 거의 목에다가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얘도 펠티어 소자가 몇 도까지 내려가나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기 전에 온도는 한 26.5도 켜보겠습니다. 점점 파래지고 있죠. 24.7도. 얘도 지금 가운데 부분만 파래지고 나머지는 빨갛고 이제 노랗게 될 조짐이 보여요 지금. 23.5도. 얘는 아까 거에 비해서 온도가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린 편이거든요. 아까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빨아들이는 부분 근처가 다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근데 얘는 가운데 부분이랑 양 옆쪽이 이제 조그맣게 뚫려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냉각을 시키는 성능이 얘보다는 조금 더 느린 듯 합니다. 근데 얘는 아까랑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가운데가 빨개요. 거의 29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옆에 사이드 측면이 오히려 온도가 더 낮거든요. 이게 제일 낮은 것 같은데 23.7도, 23.1도, 22.5도, 아 22도, 23도 그 밑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아까 것처럼 물기가 맺히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반질반질합니다. 근데 만져보면 시원해. 그러니까 막 아차가는 아닌데 시원해. 그러니까 이 선풍기와 비교를 하자면은 펠티어 소자의 면적이 얘가 좀 더 넓거든요. 체감상으로는 얘가 더 차갑게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막 큰 차이는 아니고 그냥 미미합니다. 이게 시원한 건가? 라는 생각이 지금 실내에서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 그래서 일단 첫인상으로는 얘네 둘 전혀 뭐 넥밴드 선풍기에 비해서 드라마틱한 시원함이 느껴지지도 않았고 감흥이 없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다음 제품, 바람은 아예 나오지 않지만 양쪽 목을 펠티어 소자로 시원하게 지져주는 무풍 넥 에어컨입니다. 자, 이 녀석도 역시 본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앞면은 중국어인데 뒷면이 영어입니다. 충전용 케이블이 C타입이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국내에서 보면은 69,000원에서 뭐 10만원 이상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알리에서 2600mAh짜리는 $29.68, 그리고 제가 구입한 4500mAh짜리가 $41.27. 그래서 얘는 뒤쪽에 보면 실리콘으로 목 뒤에서 부드럽게 받쳐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 다른 선풍기들은 펠티어 소자가 목 뒤쪽에 붙어있는 형식이었는데 얘는 특이하게 뒤쪽에는 그냥 실리콘이고 이쪽, 이쪽 요 옆부분들을 차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게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톡 켜면은 배터리 잔량까지 표시를 해주네요. 그리고 이 제품은 특이한 점이 핫 앤 콜드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냉찜질, 온찜질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일단 콜드 버튼을 눌러서 켜게 되면은 이게 C1, 25도 이렇게 온도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둘, 셋, C3, 그리고 기기의 사이에 LED로 초록색 불빛이 나오고 있죠? 반짝반짝합니다. 지금 15도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확실히 지금 보면은 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정이 이제 맺히죠. 반대쪽도 이렇게 맺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목에다 대보겠습니다. 목의 양쪽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긴 합니다. 좀 오래 있어 볼게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체온이 있잖아요. 처음에 됐을 때는 차갑네 싶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가운 건가 싶어. 온도계를 보면은 여기 표면적의 온도를 표시를 해주는 것 같은데 26도, 아까 15도였는데 올라갔잖아요. 얘를 이렇게 벗고 있으면은 18도 이런 식으로 온도가 떨어지는데 사람이 착용을 하게 되면
온도가 20몇 도로 갑자기 확 올라가. 결국에는 표면적의 온도가 낮아졌다가 사람 체온 때문에 또 다시 올라가고, 사람이 느끼기에는 살짝 시원한데 몇 분만 끼고 있어도 솔직히 적응이 조금 돼가지고 시원한 느낌이 그렇게 안 들거든요. 지금 실내에서 썼을 때도 이 정도인데 이거를 만약에 야외에서 막 땀 흘리면서 쓴다 그러면은 그렇게 큰 효과를 가져다 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핫 기능도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것도 한번 눌러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오, 뜨거워지는 것도 금방 뜨거워진다 이거. 와, 뜨거워지는 건 왜 이렇게 빨라? 착용을 해보자고요. 오, 뜨끈뜨끈하다. 지금 뭐 40도 위로는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지금 계속 착용을 해보니까 이것도 느낌이 뜨뜻하긴 한데 또 이렇게 뜨거운 느낌은 또 아니야. 찜질팩에다 해고서 되는 게 훨씬 뜨거워. 뭐 차가운 것도 되고 뜨거운 것도 되고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체감상으로 막 아차가 막 이 정도 느낌도 아니니까 솔직히 실사용을 했을 때 얼마나 시원할지가 의문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 있는 이 4개의 내풍기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강아지들 산책을 시키면서 운동을 하면서도 사용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도 사용을 해보고 벗고도 사용을 해보고 많은 상황 속에서 이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일단은 솔직하게 결론부터 지어드리고 갈게요. 이 중에서 그나마 쓸만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 녀석 안마 기능이 탑재된 내풍기 뿐이다. 사실 운동을 하면서 사용을 하거나 밖에서 노동을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기에 적합한 내풍기는 아니에요. 전기신호로 자극을 주는 게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얘를 안마 기능 2단으로 놓고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찌릿찌릿 하니까 운동을 하다가 이게 집중이 안 돼.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이 왜 괜찮다고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나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충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뒤쪽이 차가워지지는 않지만 이제 전기 신호를 통해서 자극을 갖다 줘가지고 휴식을 취할 때 사용을 한다면은 꽤나 따끔따끔하고 시원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중간중간 휴식 시간에 이거 안마 기능을 딱 켜고 사용하면 시원하고 좋았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리뷰를 원하시던 그놈의 펠티어 소자 선풍기들. 이 금속이 열에 굉장히 민감한 금속인 만큼 사람의 체온에다가 이거를 갖다 대면은 시원하지가 않아. 밖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또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몸에 막 열이 올라와 있단 말이야. 내 몸에서 생긴 열이 요 녀석으로 전달을 해줘요. 결국 얘는 미지근해진다. 이 녀석은 따로 팬이 달린 게 아니고 펠티어 소자만 양쪽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용을 했을 때 제일 안 시원했어요. 배터리에 지금 잔량을 나타내주는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만 좋아요. 밖에서 제가 계속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봤는데 계속 막 뭐 26도, 27도, 28도 그런 식으로 계속 얘가 냉각은 시키고 있지만 내 몸에서 열이 나는데 그게 전해질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내에서 에어컨을 켜놓고선 착용을 하면은 쓸만은 해. 근데 차가워서 막 아차가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는 효력이 아예 없는 거지. 지금 계속 제가 이 녀석을 신나게 욕을 하니까 얘네 둘이서 뭐 잘한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얘는 마스크를 쓰면은 목에다가 그냥 무게추를 차고 있는 느낌밖에 안 나. 바람이 올라오긴 하는데 마스크를 다 때리고 있어 지금. 바람구멍이 지금 여기 있어서 얘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마스크야 마스크. 여기만 살짝 시원할까 말까야. 얘는 솔직히 쓰는 의미가 없어. 펠티어 소자를 켜놓는다 그래도 가운데 동전만한 사이즈로 그 부분만 시원해지는 건데 결국에는 얘도 얘랑 똑같아가지고 내 피부에 닿으면 내 열을 얘가 가져가서 머금는다고. 솔직히 이거 쓸 거면은 펠티어 소자가 그렇게 뭔가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3세대를 쓰고 말죠. 얘 봐봐. 그냥 목에다 차면은 여기까지 이제 바람이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얘는 서늘한 느낌이라도 더 강하다고. 얘가 차라리 나아요. 지금 안에서 사용을 해도 얘보다 얘가 시원하다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녀석 얘보다는 추천을 드리자면 얘를 드리고 싶은데 얘는 거의 내 귀 옆에다가 지금 드라이기를 계속 쓰고 있는 느낌이야. 제가 이 네 가지 제품에 소음을 다 측정을 해봤거든요. 소음 측정 결과 안마 내풍기가 약 67dB, 펠티어 소자가 적용된 선풍기들이 첫 번째 거는 약 66dB, 두 번째 거가 무려 70에서 80dB, 그리고 무풍 제품은 팬이 없어가지고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 펠티어 소자의 온도를 조절하는 팬이 있기 때문에 45dB 정도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거의 소음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선풍기 틀어놓으면 70dB 안팎인데 일반 선풍기보다 더 시끄러워. 아, 이거는 아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를 했을 때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클린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무튼 와,
이렇게 꺼놓으면은 세상 조용해.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선풍기 바람의 기능에 충실은 하기 때문에 시끄럽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얘보다 나은 건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형태가 굉장히 두껍기도 하고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날아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도 뭐 들썩했다 다시 내려오기라도 하지. 이렇게 해도 그냥 붙어있고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안정적이야. 근데 안 시원하고. 근데 얘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들썩거리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뭔가 활동적인 일을 많이 하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이걸 사용하면은 계속해서 움직여가지고 다시 잡아주고 그러다가 또 떨어뜨려서 에이 오. 그리고 단점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선풍기들의 무게를 재봤는데 마사지넥 풍기는 258.5g, 풍향 조절이 안 되는 펠티어 선풍기는 291g, 무풍 넥밴드 에어컨은 228.1g, 뭐 요 정도의 무게인데 혼자서 320.6g이야 엄청 무겁다고. 그리고 이 펠티어 소자 선풍기들이 또 하나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달아. 모든 기기에 만충을 다 해놓고 배터리 지속시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모두 강풍으로 틀어놓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 풍향 조절이 안 되는 펠티어 소자 선풍기는 2시 35분에 꺼져서 1시간 20분 동안 작동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무풍 에어컨 넥밴드 3시 25분에 종료가 돼서 2시간 10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다음은 안마 기능이 되는 넥풍기 3시 32분에 작동이 종료돼서 2시간 17분 동안 작동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풍향 조절이 가능한 제일 시끄러운 펠티어 선풍기 4시 33분에 꺼져서 3시간 18분 동안 작동을 했습니다. 가장 시끄러운 게 가장 오래 갔습니다. 전원만 켜놓고 내가 벗고 있으면은 얘는 차가워져. 근데 내 몸에 갖다 대는 순간 얘가 같이 더워져. 뭐 내 모가지가 CPU가 아닌가 보죠. 내 체온이 떨어지는 느낌은 솔직하게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요, 얘네들을 계속 목에 대고 있는 것보다 이거 그냥 냉장고에서 그냥 캔 음료 꺼내갖고 아 너무 시원하고 좋잖아. 이게 훨씬 나아요. 거기다가 얘네들이 펠티어 소자니까 목에다가 붙여줘야 돼, 넓게. 그러다 보니까 땀을 흘리면서 쓰면은 이 펠티어 소자와 내 몸과 중간에서 땀이 계속 미끌미끌미끌미끌 하면서 엄청나게 찝찝해. 차갑지도 않고. 아우 열이 많이 나네. 아니 얘네는 내가 계속 얼굴에 대고 있어도 너무너무 봐봐. 그래도 야 온도가 17.9도야 근데 저 펠티어 소자 선풍기들은 28도, 29도 막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얘네들을 쓸 바에야 차라리 바람이라도 센 1세대 내풍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얘네들을 다 써보고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하고 얘를 써봤어요. 그랬더니 역체감이 와. 그냥 와 얘가 엄청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 제일 시원해. 그나마 바람이라도 세니까. 여기다가 한 가지 방법을 더 추천을 드리자면 어디 그냥 마트 같은 데 가도 한 4,000원, 5,000원? 인터넷에서 싸게 구하면 한 3,000원, 2,000원대에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아이스 스카프예요. 얘를 갖다가 물에다가 담궈놓으면은 이 안에 알갱이 같은 것들이 부풀어가지고 빵빵해져요. 그걸 갖다가 냉동실에 넣어놔. 그렇게 냉동실에서 1시간 좀 넘게 있었거든요? 얘는 그냥 얼음이에요, 얼음. 요거를 목에다가 이렇게 딱. 와 이게 펠티어지. 오래 못하고 있겠어. 훨씬 시원하고 훨씬 차가워. 그런 다음에 얘를 콤보로 써. 야 씨. 3.4도야 3.4도. 오히려 차가워서 이거를 못할 것 같아. 그럴 때는 이제 수건 같은 거 한번 딱 해주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차고 있어. 얘보다는 훨씬 차가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얼음이라서 녹으면 끝이잖아. 네 맞습니다. 맞는데 얼음이 녹더라도 얘네보단 차가워요 그래도. 근데 얘가 완전히 다 식었어? 그러면은 번갈아 가면서 냉동실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쓰세요. 얘네 끽해봤자 뭐 6천원 7천원이면 사고 얘네는 3만원입니다 그리고 바람의 세기만을 놓고 따지자면 1세대를 따라올 수 있는 선풍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셨던 이 펠티어 소자가 들어간 4세대 넥밴드 선풍기들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4세대긴 한데 다른 기능이 있는 요 안마가 되는 거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얘네들은 어디에 써야 할지를 모르겠다. 1세대가 제일 시원한 걸 봐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혹시나 또 올해 여름은 거의 다 갔으니까 내년 여름쯤에 또 신기한 기술들이 적용된 넥밴드 선풍기들이 있다면 이 JJ가 꼭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이군들 안녕히 계시게.